드리신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누린했던 말이 38년 만에 공식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며 성폭행 피해와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는 참담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끔찍한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피해는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진상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조사단의 짧은 활동 기간의 한계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또한 조사권이 없어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방치된 성폭력의 실체를 하루속히 조사해야 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회 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나 허무맹랑한 인사가 추천위원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합당한 인사를 즉각 추천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